했어, 적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리띠가 어제 부러져갖고, 오랜만에 머리 스프레이 발랐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훈아 출근했다. 아유, 우리 폐죽달밖에 없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폐죽달. 아유. 아유, 우리 폐죽달. 아, 너무 고마워. 니가 쌌어? 야, 니가 쌌냐? 씨. 보낼게요. 그만 주시면. 그래. 곰돌아, 나 오늘 이후로 더 이상 너를 보고 싶지 않은데? 야, 말은 듣고 내보내야 될거 아니야? 바로 강퇴해 버리네. 반갑습니다, 일단. 예. 형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는 않네요. 예. 모르겠어요. 몸이 좀안 좋아요, 오늘. 예. 왜 이렇게 안 좋지, 몸이. 좋은 날이 언제냐고? 내가 맨날 안 좋다 그랬어? 너도 나가. 야, 집에 그 누가 그저 뭐지? 화장품 보냈어요. 누가 화장품 보내줬던데? 예. 갖고 와봐봐. 나비 언니였나? 그분이 보내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수분 크림을 누가 보내줬더라고. 바르라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웅이가 100개 너무 고맙다. 안녕, 추리닝 차차, 어서와. 오늘도 와줬구나. 줘봐, 내가 언박싱 할게. 맨 겉에 있는 박스를 제가 까먹으려고 해. 정치판 이슈 엄청 큰거 터진 이준석 담구려고 징역 9년 받은 사기꾼이랑 대통령실 관계 자랑 짜고 이준석 성장납으로 무고 계획한 거 들통남. 진짜?
야 윤석열 왜 그런데? 존나 추접스럽다 정치판. 선거활동하고 할 때는 이준석 엄청 챙기면서 이대남들 표 갉아먹더니 대통령 되고 나니까는 이준석 쳐낸다 이거야? 아 진짜 추접스럽다. 아이고 이준석이고 나발이고 대통령은 오직 이해준. 이거 보내주신 분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 방송폰 있잖아. 예. 그거 좀 가지고 와줄래? 방송폰. 폰 켜봐봐. 이 폰에다가 가끔씩 막 선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켜야 돼요. 안 켰어? 목이 왜 이렇게 안 좋니? 면역력이 엄청 떨어졌나 봐. 그 척추 쪽이 아프고 하반신이 약간 이렇게 찌릿찌릿해요. 잘 받았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지. 고맙습니다. 이거 이렇게 까면 되는 거야? 아, 디스크 아니야. 디스크랑은 달라. 요거 뭐 수분 크림? 방송에서 예전에 뭐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화장품 남자 화장품 얘기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얘기했어요. 수분 방송에서 내가 하남자 특 스킨 로션만 바르면 되는데 뭐 앰플이니 뭐 주름 크림이니 뭐니 이런 거 바른다고 하면서 막 그랬는데 한번 써보라고 보내줬어요. 나비 언니라는 분께서 자주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방송폰에다가 이 카톡 코트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보내주셨더라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막 이런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왔는데 또 팬이 보냈는데 또 안 바를 수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 수분크림이라는 게
또 진원이 고맙다 펜가임. 어 냄새 되게 좋다. 어 냄새 좋다. 여자 냄새 난다. 이렇게 해갖고 스킨 로션 바르고 바르는 거예요? 스킨이랑 로션이랑 바르고 바르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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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 앞으로 요거까지 딱 바르면 되겠네. 얼마나 피부가 좋아지는지 한번 보자. 난 원래 워낙 피부가 좋아갖고 세수했지. 세수하고 방송 켜는 거지. 방송 켜기 전에 항상 씻어. 그 과정이 너무 귀찮아. 안 씻고 방송 켜고 싶은데 이걸 너무 거지. 씻었다니까. 왜 내가 안 씻고 방송 켤 거라고 생각해. 샤워를 안 할 뿐이지. 세수랑 머리 감고 이거는 매일 같이 하지. 안 그러면 이 머리 어디 어떻게 만졌겠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턱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머리 내려주면 안 돼? 까불지 마.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딱 겉껍질 닫아주고 이렇게 딱 닫으면 되겠구나. 아, 앞으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바르도록 할게요. 뭐 더 좋아지겠지. 요거는 샘플이구나. 랄프야 너 이거 가져. 샘플 양이 많다. 야 이 정도 양 많지 않아? 이야 씨 이 정도면 어 1년 써있네. 1년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따뜻한 차가 오늘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에어컨 좀 확 저기 완전 냉방으로 좀 만들어 줄래? 어우 너무 덥다. 두 개를 틀었었는데 소리가 나더라고요. 더워. 18도로 낮춰 버려. 아이고 우리 생닭코트가 또 청결을. 폴가이즈. 폴가이즈 그렇게 좋아? 아이고 에저테인먼트 100개 고맙다. 고마워. 폴가이즈 하라고? 오늘도? 좀 그렇지 않아? 3일 내내 폴가이즈 한다는 게? 매일 하면 재미없지. 오늘은 간만에 공포 게임 어떠노? 공포 게임. 다들 요즘 게임 방송 되게 좋아들 하네. 일단은 오늘은 미스테리를 안 할 예정. 오늘은 미스테리를 안 할 예정. 요즘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랄프도 미스테리 좀 저 구해놔라 이제 몇 개 좀. 어? 네. 오늘은 뭐 할지 모르겠어 컨텐츠. 솔방 컨텐츠가 뭐 있나? 먹방, 약발방, 오늘의 이슈, 게임 방송. 아이고 우리 무기가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아 바이크는 날이 여름에 아예 안 탈 생각이에요. 예, 진짜 아예 안 탈 거야. 아예.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시오 약발 공포겜 순으로 야무지게 한번 가보자. 오늘의 이슈 약발 공포겜 순으로 한번 야무지게 가보자고. 근데 너가 왜 내 방송을 정하지, 채원아? 많이 컸네. 너가? 왜? 채연이 가만히 있어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야 찬우가 또 100개 나이따 나이따 찬우야 고마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조상들이 근데 너무 여자들을 후려치기 해가지고 그런 속담이 생긴 거지. 아. 후용 젤다 리전설 해봉 박겜인데. 좀 하다 말았어. 젤다의 전설 갓겜이라고 하긴 하더라고. 그거 찾았어. 카페 올렸던 거 그거 찾았고. 아 오늘 컨디션 진짜 안 좋다. 밑밥 가는 게 아니라 아 오늘 진짜 컨디션 안 좋긴 했다. 아니 그냥 조용히 지켜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오프닝도 하고 그러다가 약발 뭐죠 오늘의 이슈도 하고 뭐 약발방도 하고 뭐 그러겠지. 그냥 조용히 좀 지켜봐라.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운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오늘 진짜 컨디션 안 좋다. 오늘 뭔가 이 허리가 안 좋아. 허리가 아파.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뭐 디스크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있어. 뭐라 해야 되지? 아 면역력이 확 떨어졌을 때 몸에서 나오는 그런 신호? 그 면역력이 확 떨어졌을 때 몸에서 그 신호가 오거든? 허리부터 막 찌릿찌릿하고 그런 게 있어. 아는 사람들 알 텐데. 현실 볼가 이즈 했냐? 아니. 인사 때문이야. 그러니까 몇 시간 일찍 방송할 건데요? 나 오늘? 오늘은 내가 방송하고 싶을 때까지 하면 안 될까? 그냥 아 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하고. 오늘 밖에 콜리 알바 갔다 왔는데 지금 미은 힘들더라요. 그래 날도 덥고 많이 힘들었을 거야. 32도 세상에.
지금 가라고 한 애들은 지금 보내줄게. 나가. 꺼져. 방송 볼 자격도 없는 너네는 쓰레기들이야. 어? 뭐 전자녀 칠 때 띄어쓰기 하면 플러스가 생겨? 몰라 나도 왜 그런지. 아우 나 오늘 왜 이렇게 덥니? 아우 18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 둘 다 18도인데 왜 이렇게 몸에 열이 많지? 아 막 짜증난다 진짜 여름. 바로 냉진들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이 많아서 그래. 바람이 안 와. 아이고 찬우야 고맙다. 찬우 100개. 아이폰 쓰는 친구 요즘 안 나보다. 그 덥다는데 뭐 살 빼라 어쩌라 이런 쥐약 처먹은 소리들 하지 말자. 사람이 이렇게 그 저 태양인, 소양인, 뭐 소음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몸에 애초에 그냥 열이 많은 사람이 있어 살을 떠나갖고 어. 아이고 우리 파워레프트 고맙다. 오랜만 파워레프트 고마워. 이건 뭐야? 이건 만지고 있으면 좀 시원해지나? 그 얼음 조끼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얼음 조끼 몸 확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그런 거 있더만. 그 얼음 주머니 달려있는 조끼 그거 입으면 개 시원해질 것 같은데. 낚시 조끼에다가 얼음을 존나 넣으라고. 아니 그거 말고 사업머리가 있어야 뭐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사업할 돈도 없다. 오늘 또 아프셔서 어떡해요. 이번 달에 버스킹 볼 수 있을까요? 최대한 해봐야지. 최대한 또 낫고 해야 되는데. 아 코로나 후유증도 굉장히 오래가고 가래도 많이 끼고 콧물도 많이 나오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마늘 주사 한 방 맞으면 좋긴 한데 마늘 주사 맞으면은 몸에 컨디션이 확 돌긴 돌더라 생기가. 아 근데 오늘 아 그러니까 살 좀 빠진 것 같지? 내일 아침에 오전에 랄프도 저 예비군 훈련 가야 돼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니? 9시부터 8시간. 8시간? 야, 또 형 방송 오래 하면은
잠잘 시간도 없이 밤새고 그 8시간 하고 와가지고 또 저녁에 방송해야 되는데 힘들겠는데? 내일 날씨 봤어? 비가 오면은 개꿀이죠. 비 와주세요. 오전에 비 온다고 합니다. 비 와도 힘들 거야? 네. 왜냐면 아 그래 내일 뭐 강수 확률이 70%네. 아니 랄프 없으면은 누가 풀 영상 올려? 아 뭐 집에 용각산 같은 거 없냐? 미치겠다. 와 오늘 가래 미쳤다. 잠깐만 여러분. 아 이게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오래가네. 가래 끼는 것도 그러고 콧물 좀 차오르는 것도 그러고. 만화 유이왕? 그래? 아, 유이왕을 안 봐갖고. 에어컨 덜덜거리는 소리도 슬슬 들리네? 저 기존으로 덜덜거리더라고요. 어 사람이 죽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차갑다고 거슬린다. 쟤를 꺼버려라. 처음에 조기 틀었다가 껐어요. 소리 나가지고 그 무선 선풍기 괜찮아 보이던데. 샤오미 거 그거 하나 사야겠다. 방송할 때 좀 틀어놓으면 좋잖아. 무선 선풍기. 빈트레이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홍영규. 풀 영상 보는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무선 선풍기. 많이 나오네. 신일전자. 신일전자도 약간 서큘레이터라든지 선풍기 쪽으로 조금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회사인데 가격은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어우 무선. 어허 이런 건 사실 볼 필요 없어. 선풍기 고르는데 뭐 소비전력이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모다 돌리는 거는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서. 정말 공장 내용 선풍기가 딱이야. 닥쳐.
뒤지기 싫으면 스탠드형, 테이블형 이렇게 해가지고 모가지 바꿔갖고 낄 수가 있네. 리튬 배터리가 2200A 밖에 안 된다고? 돈 좀 쓰지. 근데 무게를 낮추려고 그랬나? 아니 목걸이용 상품 기사가 등산할 때 확인하겠어. 아니 2만짜리 하나 딱 껴놓으면은 오래 갈 거 아니야. 2200A는 너무 적지 않아? 에코모드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제 무선 선풍기가 좋은 점이 보니까 뒤에 그냥 저 아니 모가지나 이런 데 딱 잡아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놓고 그냥 쓰는 그것 때문에 쓰는 거지 뭐 자질구레한 이런 에코모드니 뭐니 이런 거 다 아무 짝에도 소용없지. 온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주변의 온도를 감지해가지고 적합한 풍속으로 돌려준다? 아무 짝에 쓸모없습니다. 아 리모컨인데 굳이 왜? 충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무선 선풍기를 만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자들의 배려를 했다면은 이렇게 어댑터를 꽂아놓고 선이 길게 나오는데 이거를 직접 허리를 숙여갖고 여기다가 꽂는 게 아니라 약간 뭐 바닥에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있으면은 이렇게 딱 뭐 튀어나와 있으면은 거기다 그냥 딱 내려놓기만 하면은 알아서 충전되는? 그런 식으로 무선 청소기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형식으로 충전을 하게 한다면은 좀 더 허리를 굽힐 필요도 없고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냥 모가지 딱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밑에 꼽는 그런 게 있으면 그냥 거기다 딱 내려놓기만 하면 충전되게끔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신일 무선 선풍기 입만은 지금 보니까 어댑터가 이렇게 있고 선이 길게 나오는데 이 꼽을 수가 없네. 밑에 그러니까 허리 숙여가지고 선풍기 맨 밑에 이렇게 직접 꽂아줘야 되네 어댑터를. 이거 진짜 못 만들었다. 에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못 만들었다. 역시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이라 크게 기대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파세코 일마들도 저 잘 만들어. 서큘레이터랑 선풍기 같은 거 잘 만드는 기업이 신일, 파세코, 샤오미 뭐 이렇게 있다고 보면 돼. 그냥 다 필요 없고 그 충전할 때 밑에다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그런 충전식으로 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밑에 되게 두껍네. 아 무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8kg만 안 넘으면 돼. 리모컨이 마그네틱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대면 그냥 딱 붙는다 이거 아니야. 괜찮네 이런 거. 선풍기를 완전히 그냥 그 90도 각도? 이게 좀 아예 위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위로 쐴 수 있네 바람을. 보통 선풍기는 이렇게 좌우 뭐 이렇게 되잖아. 좌우 그리고 살짝 높이고 낮추고 근데 완전히 천장을 향해 쏠 수 있네. 이런 거 이제 샤워하고 나서 이제 밑에 말리기 귀찮을 때 그때 이렇게 그냥 저 김 굽듯이
다리 벌리고 여기 딱 서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잘 마르겠네. 고관 같은데 이렇게 좀 축축할 때 말리기 참 편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충전되냐고 이씨. 충전 방식을 다들 안 적어놨네. 자신이 없는 거야? 아니 충전 방식이 충전 방식을 알려줘야지. 아 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무선 선풍기 살 때 어쨌건 뭐 바람도 다 괜찮을 거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선 그 충전할 때 내가 허리를 굽히느냐 안 굽히느냐 딱 그거란 말이야. 얘네 잘 못 만들었나 봐. 안 봐, 안 사. 다른데 뭐 괜찮은데 유니맥스 하나 있네. 유니맥스 가격이 너무 싸다. 그러면 샤오미밖에 없는데 샤오미 한번 볼까? 샤오미 대용량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오, 18시간? 최대 만빵으로 틀어놓으면 2.7시간. 그래, 내가 바라던 게 이거야. 아, 샤오미는 있네. 그래, 이거야, 이거. 아니 생각을 해봐봐. 선풍기를 이렇게 들고 다녀서 뭐 화장대에서 이렇게 뭐 머리 만질 때라든지 언제든지 그냥 모가지 들고 다니면서 집안에서 언제든 컴퓨터 할 때라든지 옆에 딱 세워놓고 원하는 각도로 그런 용도로 사실 사는 거잖아. 밥 먹을 때라든지 보통 다른 선풍기들 하려면은 뒤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코드 딱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코드 꼽을 때 찾고 꼽고 돌린 다음에 각도 조절하고 아우 귀찮잖아. 그래서 무선 선풍기를 찾는다는 거야 내가 지금. 컴퓨터 할 때라든지 언제라든지 그냥 모가지 들고 다니면서 내려놓고 나한테 집안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편하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충전시킬 때 약간 무게감도 있는데 목 들어갖고 밑에 받침대 부분에다가 선 딱 잡아갖고 쭈그려 앉아갖고 잡아갖고 이거 톡 끼고 다시 내려놓고 이 과정이 싫은 거야. 그래서 저렇게 충전 스테이션이 필요하단 말이야. 무선 선풍기 만들 때 이거는 필수라고 봐. 이게 얼마나 편한데. 띵터리 어서 오고. 리뷰 보니까 괜찮네요. 요걸로 사라. 요걸로 사. 그 4세대. 응? 4세대 맞죠? 최신으로 사, 최신으로. 그 리모컨이 필요가 없네. 어플 연결해가지고 와이파이로 딱 잡아가지고 써버리네. 맞아. 야, 씨, 샤오미한테 너무 밀리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가격도 쓰잘데기 없이 비싸. 이 신일 선풍기 이거 봐봐. 17만 8천 원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모자랐다고 17만원에 갖다 파는 거야? 그 모다도 BLDC 모터라서 1단부터 100단까지 조정할 수 있대요. 야 가격이 6만원 차이가 나는데 세상에. 충전 스테이션도 안 만들고 그냥 선 잡아다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여기다 꼽으라는 거야? 얼마나 그게 귀찮은 건지 소비자에 대한 그 저기 니즈를 파악을 못하네. 신일이 제일 시원하다고?
아니 물론 시원하겠지. 6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 만들지 말고 충전 스테이션이라 만들라고. 아, 그러니까 충전할 때 어떻게 충전하는지를 안 보여주네. 그리고 신일 거는 신형이 이런 식으로 돼 있네. 4,400 암페어 리튬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갖고 갖다가 눕혀놓고 드라이버로 돌려가지고 뺀 다음에 배터리도 나중에 갖다 갈라 이 말이 아니야 이 말 아니야. 여기 얘네들이 이제 판다고 신일 선풍기 뭐 배터리 치면 이렇게 나오겠지. 진짜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게 뭐야? 리모컨 전용 보관함. 충전 어떻게 시키냐고. 이거 봐, 이봐. 야, 이거. 이거 뭐. 결국은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저 선풍기 밑바닥 이렇게 잡아다가 꼽으라는 거잖아. 에휴. 이건 내봐야 샤오미한테 한참 뒤처질 수밖에 없겠다. 그거 그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무선 선풍기를. 그렇지 않아? 루메나 선풍기 한번 쳐보라고? 루메나? 야, 오, 17만 9천원짜리 요거. 이것도 좀 비싸다, 루메나. 컬러는 세 가지인데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사실 디자인 중요하지 않아. 근데 사실 좀 나는 전자제품은 약간 금색빛 도는 거 있잖아. 난 그건 진짜 별론 것 같아. 난 브론즈 색상이 왜 이렇게 싫지? 나만 그러니? 야, 브론즈 색상 너무 촌스럽지 않아? 에어컨이 됐건 뭐 냉장고가 됐건 난 브론즈가 너무 싫어. 골드도 아니고. 뭐 그래 디자인 뭐 그냥 뭐 디자인이야. 아니 솔직히 뭐 무선 선풍기 사고 싶은 이유가 가장 큰 게 뭐겠어? 시원하려고. 집안 어디서든지 들고 다니면서 쓰려고. 선풍기 여러 개 사봤자 의미 없어. 예전에는 그랬다. 거실에다 하나 놓고 안방용으로 하나 사고 그리고 선풍기 막 세네 개를 산다고 하이마트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족 단위로 사는 집도 별로 없고 요즘 사실 뭐 1인 가구가 많잖아. 그럼 또 안방 가가지고 코드 뽑아갖고 또 저기 들고 다니고 여기 들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무선 선풍기 하나를 사면은 왜 누가 물음표를 지금 찍는 거야? 어? 손 꺾을까? 왜 물음표 하니? 각방에 하나씩 있는 것도 뭐 좋긴 한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무선 선풍기 하나쯤 집에다 사다 놓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 이런 가전제품들이 하나하나씩 집에 들어와 있을 때 삶의 질이 올라가거든. 우리 랄프랑 살면서 삶의 질이 가장 올라갔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 그 뭐였지? 건조기. 건조기가 참 좋더라. 집에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이렇게 대자 그 한자 대자로 생긴 거 있잖아. 그거에다가 옷 널어 놓는 거보다 그냥 건조기에다 한 대 탁 쑤셔 받고 그냥 그 돌리는 게 참 좋더라. 확실히. 그럼 이런 부분에서 삶의 질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거거든. 충전하는 거 안 보여 주는 거는 우리는 충전 방식에 자신이 없어요. 나 마찬가지야. 충전하는 거 안 보여주잖아 지금. 우리는 충전시키는 그 방식에 자신이 없어요 하는 거야.
풍속 뭐 좋은 거 보세요. 아무 짝이 쓸모 없어. 그래서 구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트렁아 100개 고맙다. 내 일할 줄 알았다. 야, 이 AC 아답터 하나 이렇게 주는 거면은 또 허리 굽혀갖고 선풍기 바닥에다 손으로 일일이 꼽아야 돼. 야, 아니 세상에 하다못해 핸드폰도 무선 충전기 이런 스테이션이 나오는 마당에, 그렇잖아. 어? 아니 휴대폰도 요런 게 나오는 마당에 그냥 갖다 탁 올려놓으면 되는 거잖아. 어? 세상에, 우리나라 그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그 어디도 이 스테이션, 충전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은 회사가 없다라는 게 나 너무 개탄스럽다. 샤오미 사자. 웬만하면 나도 중국 제품 싫어해갖고 샤오미 안 쓰려고 그랬는데 샤오미 사야겠네. 에이, 뭐냐 이게. 아, 뭐야. 없어! 어. 없어. 샤오미 사서 돈 날려봐라 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무선 충전, 아니 무선 선풍기 중에 지금 제일 인기 많은 게 샤오미야 임마. 어? 가격도 6만원 정도 더 저렴하지? 그지? 다른 애들 지금 17만 9천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야. 어? 애누리 치니까 3천원 더 싸요. 애누리에서 치니까? 어, 5세대거든요. 5세대? 네. 얘가 5세대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이중날. 어, 작년 9월에 나온 거. 이것만 있으면 되는, 이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나? 어려워 이거 만드는 게? 이거는 쪼그려 앉아서 꽂는 게 아니라 이거 바닥에다 내려놓잖아. 그러면은 선풍기 모가지 들고 와가지고 그냥 위에다 툭 얹으면 끝나는 일이야. 그럼 알아 충전되는 거야. 그리고 TV 있자면은 그 충전기 있잖아요. 응? 밑에다가 양면 테이프 발라놓으면은 응. 발로 안 밟고 그냥 똑딱똑딱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다가 이제 그 3M 양면 테이프 발라놓으면은. 네, 바닥에다. 야, 이게 혁신이지. 무선 선풍기를 쓰면서. 아니 기능도 더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지? 우리나라 그 제품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어디 거 살 거야? 난 무조건 샤오미 갈 거 같은데. 기능적인 부분에서 너무 넘사야. 아 그래? 5세대 링크 좀 줄래? 네, 공성 게임이니까. 그 왼쪽, 바로 왼쪽 밑에 있어요. 아까 너 뒤로 가게 한 다음에. 그 해외라고 뜨는 거. 아 5세대? 네, 5세대. 야, 이 일마 가격 왜 이렇게 비싸졌냐? 해외 직구 제외하고. 어, 5세대 나왔네. 13만 5천원. 나온 지 얼마 안 됐구나. 11번가는 11만 1000원이네. 11만 7000원. 아 그래? 예. 11만 7000원? 예. 싸다. 세, 와 대박. 오렌지 표시등은 전량이 부족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고, 화이트 표시등은 전량 충족, 아 전부 만땅 충족됐다 라고 이렇게 뜬다네 램프로.
샤오미 사야겠다. 거기다가 리모컨이 필요가 없어. 신일 선풍기가 소음이 적다고? 많이들 써. 나는 이 저 뭐야 음성 컨트롤 된대. 대박.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샤오미가 또 구글이랑 그거 저기 해가지고 그 내가 지금 뭐 저 오케이 불러갖고 하잖아. 어 나 조명 킬 때도 이걸로 쓰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구글 선풍기 틀어줘 이러면 틀어진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야야야 헤이 구글 헤이 구글 헤이 구글 노래 꺼. 어 불러가지고 선풍기 틀어줘 하면 틀어진다는 거야. 이거 보고 뭐라고 하더라? OTP였나? 뭐라고 했는데 이 기술 보고? 이거 음성으로 하는 기술. 집안에서 이 모든 스피커로 지원하는 제품들 갖다가 싹 다 연결해 주는 거. 그거 있어요. 에로 IoT. 어, IoT 기술. 어. 야, 키즈락도 있어. 키즈락이 있어? 대박. 잘 만들었네. 랄프야 이거 사라. 네, 구매만 누르면 됩니다. 충전독이 또 이게 자석이 있구만. 충전독이 자석이라니 뭔 말이야? 원래 전세대는 자석이 아니어서 찾는데 막 들었다 놨다 이렇게 했대요. 아 충전독 네. 시킬 때 이제 4세대 같은 경우는 네. 모가지 잡고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이제 램프에 불이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어 충전되는구나 어 안되네 다시 옮기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자석식으로 달려가지고 이렇게 네. 갔다가 좀 가까이 갖다 대면은 그냥 네. 지들끼리 팍 붙는다 이거잖아. 네. 유선 쓰다가 무선 쓰면 장점이 진짜 많대요. 이게 기술의 혁신이지. 네. 똥 싸러 갈 때 들고 간대요 선풍기를. 그래 화장 아 진짜로 가능해. 이게 기술의 혁신이지. 아유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 제품들 좀 저기 좀 해야겠다 개선 좀 해야겠다. 뭐 선풍기 파워 세고 이거야 뭐 당연히 배터리 좋은 거 끼고 어 리튬 배터리 큰 거 갖다가 어 갖다 끼고 그러면은 당연히 바람 파워가 세지겠지. 편의성이 중요하단 말이야. 편의성이 저거 5세대 저거 사라. 아 중국 기술력 근데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 가격도 더 싸고 모든 기능적인 부분에서 앞서고 있어. IoT 기술까지 결제했습니다. 야 이거 중국 무시할 게 아니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되니? 싸고 질 좋게 뽑아내는데도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중국이. 이런 거 보면은 잘한다 확실히. 배터리도 나 샤오미 쓰거든. 이 외장 배터리. 어 그니까 저 신일 선풍기가 조금 조용하니까 아 조용하고 바람도 파워도 세니까 신일 사야지. 근데 다 썼어. 어 배터리 다 달았네. 아 들고 갖고 쪼그려 앉아갖고 어? 선 검은색 그 보기 싫은 그 특유의 배터리 뭔지 알아? AC 배터리 그 AC 어댑터 특징 존나 배기 싫어. 검은색으로 생겨갖고 어. 선 딱 두 줄 이렇게 딱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 있잖아. 그 이렇게 촉감이 그 딱 집어갖고 끄트머리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 그럼 아
여기가 맞나? 이게 맞냐는 거야. 나 이거 아니라고 봐. 진짜야. 나 이거 아니라고 봐. 그치? 그럼 모냥 빠지지. 하지만 샤오미 선풍기 들고 와. 어? 배터리 다 닳았네? 들고 와가지고 어. 톡? 응. 이차 심포. 오케이? 이 차이가 크다는 거야. 이 차이가. 샤오미 홍콩 회사야 중국이 아니라. 억가도 적당해야지. 들고 와가지고 어? 배터리 다 닳았다. 헤헤헤. 뿜! 으아! KO. 지랄을 하세요, 지랄들을. 어? 지랄들 하세요. 뭘 중국 제품들이 다 터진다 그래. 아, 존나 웃기네. 저는 샤오미로 정했습니다. 저는 샤오미 쓸래요. 시진핑 개새끼. 마오쩌둥 개새끼. 샤오미 I love you. 신고한다고? 공안에? 신고해. 시진핑 개새끼. 해봐 해봐. 시진핑 개새끼. 시진핑 시발놈. 해봐. 형 샤오미 5세대 선풍기 나도 쓰고 있는데 Q10에서 쿠폰 다 먹이면 70,000원대 후반에 살 수... 랄프야 들었니? 바로 환불할게요. 너 그거 산 과정 해가지고 우리 카페에 좀 올려주면 안 되니? 70,000원에 저걸 살 수 있다고? 너 구라 아니니? Q10이 뭐야 근데? Q10 저 처음 들어보네요. 알리 같은 거 같은데? 아우 저런 정보를 어떻게들 다들 알고 있는 거야? 해외 직구는 역시 Q10. 큐텐에서 쿠폰 다 먹여갖고 70,000원대에 사라 랄프야. 세상에 50,000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는 거야? 미쳤네. 무선 선풍기 하나 사다 놓으면은 그래도 에어컨만 틀어놓고 있는 것보다 옆에서 조용하게 선풍기 하나 싹 틀어놓는 게 좀 더 여름 나기 더 쉬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겠죠? 그래도 에어컨 안 끌 거잖아. 그치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면은 좀 더 시원해. 그 효과 때문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내 방송 보고 다들 또 샤오미 선풍기 하나 또 장만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겠죠? 제가 써보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괜찮다고 싶으면 괜찮다 싶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제 후기를 들으시고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를 하시길 바래요. 에어컨 제습성 휠 조합이 좋긴 함. 맞아.
형 아프리카 쪽지로 Q10 샤오미 사이트 보냈음. 여기서 사면 돼. 쪽지 봐봐 랄프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괜찮네. 이거 수분 크림 이거 팬한테 선물 받았는데 되게 괜찮네요. 수분 크림 나도 이제 좀 발라야겠다. 근데 5세대가 없는데요? 응? 5세대가 없어? 3세대 아닌가 이거? 아유 5세대 아니면 사지마. 주작하네 이거. 링크 제목에도 5세대가 나와있는데 5세대가 없네 들어가면. 그러면 사기인거야? 네. 내 씨발 이럴 줄 알았다. 어떻게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샤오미 5세대 무선 선풍기가 12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는데 너가 7만원대 샀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혹했잖아. 야 랄프야. 예?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사라. 환불 내가 안 하는데. 나 이럴 줄 알았다. 3세대를 새끼야. 3세대랑 5세대랑은 다르지 임마. 큐텐 바이럴. 근데 이 알파메일들이 피부관리 엄청 하더라고 보니까. 어떤 쇼츠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 나 이제 뭐 누워서 쇼츠 보다 보면 이거저거 많이 보게 되고 그냥 계속 보게 되잖아 넘기면서. 그러다 뭔가 내 관심 끄는 게 있고 그러면 그런 것도 막 보고 그러잖아. 근데 남자가 피부관리하는 거 그거 딱 나오니까 세상에 몇 개의 제품을 바르는지. 아니 유튜브에 에스테틱 피부관리실에서 하는 비싼 케어 집에서 만원대로 한다길래 약팔이 아니요? 하고 따라해봤는데 데이트 전날하면 캠코리아. 일단 평소처럼 세안하고 스킨 쓰고 진정 앰플 쓰고 수분크림을 왕창 발라주고 랩으로 얼굴 칭칭 감고 숨 잘 참아야 돼요. 잘못하면 지식 젖은 수건을 전자레인지 1분 동안 돌려 베란다에 감자고구마는 콧물이 이 뜨거워진 스팀팩으로다가 얼굴을 따뜻하면서 깨어납니다. 다 쓴 젖은 수건은 어머니 몰래 걸어놓으십시오. 아, 내 수건은 왜 젖어있나? 남은 수분그림 찹찹 흡수시키고 모델링팩 할 건데 이거 쿠팡에서 만 원도 안 하고 탄력, 수분, 진정 등등등 종류도 엄청 많아. 아저씨는 탄력으로 했어. 그리고 이게 단백질 보충제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부엌에다가 놓으면 어머니가 또 뭘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잔소리 피해갈 수 있어. 그릇에다가 가루는 꽉 채워서 두 스푼, 물은 80%만 채워서 두 스푼, 진정 앰플 두 번 넣어주면 끝입니다. 막 섞어요. 잘하는 분들 보면 예쁘게 바르던데 저는 개똥손이어서 그냥 막 치덕치덕 발립니다. 그냥 대충 살아. 마스크팩 떼어내시고 가루 굳어가지고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거는 해면 스펀지로 닦으면 금방 닦이고. 모델링팩의 좋은 점은 일반 시트 마스크팩보다 번거롭지만 이 피부 진정과 쫀쫀한 효과가 차원이 다르다. 다음날 데이트 때 여자친구 자기 오늘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야 이 피부 관리하는 거 되게 어렵다. 어? 맞지? 피부 관리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네. 이 알파메일들이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노력으로 계속 그걸 또 유지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 베타메일들 같은 경우는 귀찮지. 아이 귀찮아 이러잖아. 관리는 존나 안 하면서 여자가 생기길 바라는,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 굉장히 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가. 오늘 저거 좋긴 좋아. 엄마랑 나랑 3년째 하고 있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우 뭐 어렵다 피부관리 한다는 거. 난 그냥 팬이 선물해준 요거나 그냥 발라야겠다. 수분크림.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 그만해라. 근데 피부라도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아예 여자한테 관심도 못 받고 여자한테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러니까 완전 겉도는 인간형들이 제일 좀 불쌍한 것 같아. 그러니까 못생기더라도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근데 못생겼는데 이게 되게 머릿고기에는 뭘 바를 필요는 없지. 되게 비호감적으로 못생긴 거가 있고 못생겼는데 뭔가 좀 귀여운 못생김이 또 있고 요생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비호감적으로 못생기면은 되게 좀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피부 관리라도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만 때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보여준 거야. 만약 못생겨도 피부 좀 좋으면은
그래도 좀 뭔가 호감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여자들이 봤을 때 피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한다는 거예요. 식중무신데 꿀피부 버서스 잘생겼는데 피부 썩창 뭐가 승이냐. 호수원에다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깨물어 죽이고 싶게. 잘생겼는데 피부 썩창이 훨씬 낫지. 관리하면 되니까. 그 남자들 보면은 여기 여드름 난 게 되게 좀 꼴보기 싫더라. 나는 여기 이 부분에 여드름 많이 난 애들, 여기 요쪽에 여드름 막 이렇게 나 있고 여기 막 착색돼 있는 애들 있잖아. 박지성 저격이라고? 아니 근데 많아 은근히. 임창정 아저씨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으니까 또 피부에다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겠지. 피부과에서 또 이렇게 임창정 아저씨 같은 경우는 공짜로 다 해주지. 프락세르니 뭐니 이런 거 해가지고 싹 다 그냥 없애주고 하면은 그 누구라도 피부 좋아지게 할 수 있어. 비싸서 그렇지. 그래, 돈만 있다면 너도 흑꿈치 관리하자. 나비언니님 방송 보고 있어요. 잘 받으셨나요 하셨는데, 예,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바르니까 좋네요 확실히. 예, 좋아요. 언제 한번 스타벅스 가가지고 기프티콘 받은 거 싹 다 그냥 털어와야겠다. 한두 개가 아니야. 엄청 많이 받았어. 스타벅스 기프티콘. 아메리카노부터 해갖고 한 10잔 될 텐데. 싹 다 저기 하면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갖고 나눔하라고? 낭낭하게 나눔 부탁해요 하시는데. 제가 왜요? 왜 갈취하세요? 저 먹으라고 저 마시라고 사준 기프티콘들인데. 아니 싫어요. 저 마실래요. 아 왜 뺏어 먹어요. 내가 마시고 싶다는데. 내가 필요 없는 거면 여러분들 드리겠어요.